주로 가지락을 채취하는데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마을 주민의 반 이상인 70명 정도가 나와 작업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놀림이 왜 이렇게 빨라요? 여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작업할 때는 네. 이렇게 빨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물 들으면은 많이 못해. 농부에 만약에 이런 가지런히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유, 생활이 굉장히 지장이 있지요. 많이 고맙지요. 누구한테? 가지락한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잖아. 이걸로 돈 벌어서 생활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바지락이. 바지락이? 그럼요. 금세 쌓여가는 바지락이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데요. 웅도 바지락이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지락 좋잖아요. 어업인들이 지금 연로 하셨지만 이거는 연료해도 긁을 수가 있고 뭐 이거는 채취가 나이 잡수도 다 가능한 일이라 뭐 이게 최고 수입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은 용돈도 충분히 하시고 자녀들 뭐 교육도 다 시킬 수 있고 아 이건 신이 주신 보물이라고 하나요? 예, 네. 우리한테는 최고예요 이게. 보물. 예, 네, 그렇죠. 갯벌 작업은 한 번 나오면 3시간 정도 이어지는데요. 물이 들어오기 전 작업을 끝내야 하니까 손과 발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이 따로 없는 바다일, 풍요로운 갯벌과 평생을 함께한 어르신들은 갯벌에만 오면 힘이 더 넘칩니다. 나오자. 안 무거우세요? 무겁다니 이까지 40kg가 뭘 무거워요? 이까지 40kg가 안 무거워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8. 와. 78세? 네. 근데 40kg 이렇게 드신다고요? 아 그럼. 백분이 드시는데? 하루 수확은 선물 보따리나 다름없겠죠? 소라. 소라도 있네. 갯벌이 내어주는 게 정말 많은 웅도. 왜 웅도를 돈섬이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은데요? 등에 든 거는 뭐예요? 에? 등에 진 거는 뭐예요? 등에 있는 거. 무지개! 무지개? 예. 네. 이게 옛날이 옹달삼이 물도 들여다 먹고 네. 지금은 바지락 같은 것도 긁으면 지구 다니고 다 이거 하는 이게 생활 필수품 아주 도구요. 생활 필수품. 도구. 3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잡은 조개가 무려 80kg이나 되는데요. 배가 무거워진 만큼 마음은 가볍겠죠? 갓잡아 싱싱하고 맛좋은 웅도 바지락은 캐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선창에서 바로 무게를 재서 곧장 시내로 나갈 준비를 하네요. 이게 벌써 바지락이 이 새콤하면은 좋은 거예요. 일등품. 해마다 여기는 저기 좀 하늘이 도와주는 땅이네요. 왜요? 놀잖아요. 우리는 이 바지락을 진짜 저기 바지락 없으면 못 사기 때문에 바지락은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욕심내지 않고 갯벌이 주는 걸 감사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온 시간. 생활 터전이자 일터인 갯벌이 늘 곁에 있어 조용한 어촌마을은 쓸쓸하지 않은데요. 작은 섬마을 웅도에 활기를 더하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섬 입구에 자리한 웅도 분교의 아담한 교정이 참 정다운데요. 섬을 떠나 시내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 폐교가 되는 경우도 많은 섬마을 학교. 하지만 웅도 분교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섬마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요. 전교생이 총 5명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업 끝나신 거예요? 아, 예, 이제 수업 정리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지려고요. 뭐 만들었어요? 동물상자. 누가? 제 거예요. 어디? 이거?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다 같이 해도 8명 뿐이 안 되니까 이제 가족처럼 지내는 것. 이제 그런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챙겨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학교 오는 거 좋아요? 오는 건 좋은데요. 대신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없어서? 친구라고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7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7-8명? 네. 지금은 5명이잖아요. 네. 3명이나 2명만 더 왔으면 좋겠어요. 3, 4학년이 한 반으로 3명, 5학년 2명뿐인 학교.
소박한 아이의 바람도 이해가 되는데요. 치는 거야. 근데 규칙이 있어. 하지만 나이가 달라도